자, 언더독 찾아왔습니다. 프라이데이 나잇 펑킨 vs 트리키. 자, 오늘은 제가 저번에 굉장히 고통스럽게 당했었던 모드 중 하나죠. 트리키. 이 녀석이 업데이트가 됐다고 하거든요. 초간 모드가 되어서 돌아온 트리키.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건 뭐 완전 다른 게임이 됐는데요, 이거? 과거로 또 하드 모드로 즐겨봐야죠. 네, 하드 모드로 출발합시다. Let's go. 오, 물어도 제끼는 모션까지 완벽한데? 네바다, 그 어딘가. 따단. 야, 지난번에 겁나게 고통받았었던 트리키. 가면 쓰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실력 한번 볼까요? 그때도 첫 번째 곡은 그냥 무난하게 통과했었는데, 아, 오랜만에 들어보니까 또 이렇게 느낌이 색다르네요. 와, 제가 생각하기에 한 3대 모드라고 치면은 일단 위티 무조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취향이 갈릴 것 같은데, 요번 업데이트로 트리키도 3대 모드 하나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제가 대충 봤는데 퀄리티가 어마어마했었거든요. 조금만 기다려. 내가 그 가면 그대로 홀라당 날려줄 테니까. 와, 야, 이거 하드 모드도 저번에 깼는데도 불구하고 난이도가 상당하네요. 휴. 뭐야? 애니메이션이 나오네? 외모의 그림자 인물이 팡! 저격석 총으로 쏴버렸어요. 그대로 가면을 날리고 트리키 진정한 정체를 드러냈다. 가면 벗은 트리키. 으, 징그러워. 우와, 템포 미쳤다. 와, 저번에 한번 시계 한번 당해보고 나니까 그것도 빡세긴 해. 그렇지, 일단 근데 두 번째 곡까지는 저를 절대 막을 수 없어요. 빨리 3페이지로 넘어가자. 너의 본 모드를 드러내라, 트리키. 요 정도로는 난 막을 수 없어. 근데 남친하고 여친은 또 진짜 어쩌다가 이렇게 그냥 세상이 당장이라도 무너질 이런 곳으로 왔을까요? 그 미국 네바다 쪽 어디라고 하는데 생긴 건 이미 지옥이거든요? 계속 와라. 이지하죠. 니가 가면 벗고 아무리 화를 낸든 나는 무조건 깨요. 아, so easy. You do not kill clown. 나는 트리키를 죽이지 못했어요. 하지만 트리키가 널 죽일 겁니다. 아! 저번에 이러면서 끝났는데 어떻게 되죠 이제? 응? 뭔가 굉장히 쎄한 기운이 느껴져. 응? 어? 아니, 위를 보라고. 헐.
저 끔찍한 모습 보세요. 우와. 그게 뭐야? 보스 트리키의 등장입니다. 뭐 아니 그리고 뭐야? 법규 준수를 오지게 하네요. 트리키가 아니 저 큰 등치로 왕 법규 준수하라고 홍보를 해야 되니까 기분이 써. 그런데요. 아 근데 뭐 이거 하드보드라도 보스라도 이 정도 템포로는 금방 깨겠는데요. 조금 약간 어렵긴 한데 뭐 먹기 정도는 아니야. 오 그리고 뭐 검은 거가 나오네. 검은 거 살펴. 어? 뭐야? 아니 제대로 눌렀는데? 아 뭐야? 잠깐만 이거 검은색이 폭탄이네. 밟으면 터지는 거예요. 와 그러면은 화살표를 최초로 피해야 하는 상황이 왔는데요 이거? 오케이 패턴 파악했어. 빨간색은 아니 검정색 화살표는 피한다. 이 자식 날 귀찮게 해. 그리고 저 뒤에서 칼 휘두르고 있는 저 의문의 친구는 뭡니까? 아까도 저 도와주는 느낌이던데? 와 근데 크기 차이 실화인가 싶네요. 진짜 역대급 모드 아니에요? 누가 보다 복수라는 게 확 티가 나는 게. 아 잠깐만 아 피했어야 되는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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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오 피하는 거 맞네. 계속 갑니다. 야 나 잘하고 있어. 뭐야 이거. 우와 정신이 없어. 뭐야 설마 단숨에 깨나? 오호호호호호호호호. 아하하 진짜 이거 나오는 거 너무 헷갈려. 아 발목을 죽는 거야. 와 이거 못 깨겠는데? 찐막 도전한다. 아 진짜 오지게 고통받았네요. 아 말 그대로 보스전을 만들어놔가지고 이거 난이도가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저거를 깨려고 하면은 제가 진짜 좀 많이 연습을 해야지 완벽하게 깰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하드모드로는 일단은 엔딩이라도 한번 봐봅시다 우리. 아 그래도 이지 나오니까 좀 편안하네. 아 이지모드에서도 그 폭탄 나오려나? 야 이지모드에는 그거 없네요. 지뢰 없어. 개꿀이네. 이러면 뭐 이지하게 깨지 않겠습니까? 말 그대로 이지모드답게 이지. 그리고 이거 보스전답게 노래가 겁나 길어요. 한 5분 되는 것 같은데요. 끝날 생각을 하네. 그리고 이지모드라고 해도 이거 초보자분은 깨기 힘들 겁니다. 예. 이지가 이지모드가 아니야. 이거 모드 자체가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거라서. 까딱 정신 모으면은 그대로 지옥으로 떨어져요. 나. 그래도 깨긴 깨겠다. 아유 힘들었다. 야 언제 끝나냐 노래. 거의 뭐 무한 축구염이요. 나는 분명히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랩배틀을 하고 있는 무한의 랩배틀 대 지옥. 와 근데 이 긴 거를 집중 빡 집중해가지고 하드보드를 끌려고 하면 깨려고 하면 겁나 힘들겠는데? 저리 가 이 못생긴 보스 자식아. 아. 자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뭐라 아 아야 빠다다다 빠다다다다다다. 와 전투시까지 확실히 모두 오래 걸릴만 했네요 만드는데. 어라? 와! 저를 도와줬던 동료감은 같고요. 분명히 이겼는데도 받아라 나의 마이크 어택. 아이고! 야 날아간다. 아이가 아야 아야 아야. 야 트리키 원펀 제이션 펀치!
힘이 다 됐다. 와. 모두 트리키의 힘이 모두 다 소진되었어요. 휴. 오잉? 오케이 이겼다. 꽥. 그때 이거를 지켜보고 있던 누군가. 헐, 이렇게 끝나? 어이 트리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니 근데 이게 프리플레이에 보면은 요거 숨겨진 노래의 모드가 하나 뚫린다는데 이거 제가 이지모드를 깨가지고 안 열렸나봐요. 그러면은 이거 뭐 미디움이나 하드로 깨야지 해금되려나? 저거는 또 다음번에 제가 연습해가지고 클리어 할 수 있게 되면은 한번 또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이제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트리키 타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휴바!